나는 너를 모른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10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흑인 청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서 살았고 아버님은 의원이고 본인도 학교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학생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친구들과 어울려 어떤 소녀를 이유 없이 차에서 끌어내려 총으로 살해함으로 배심원들의 전원일체 찬성으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만은 면해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심지어는 판사까지도 그가 미성년일 때 저지른 사건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지사에게 진정서를 내보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6세에 불과한 앞날의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그 많은 가능성을 사장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많을 것임을 성경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회를 잃어버리고 뒤늦게 닫힌 문 앞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라고 말씀을 중심으로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문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여기서 집주인은 천국이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므로 열어놓은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닫힐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문은 인생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이요, 구원의 영원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떤 종교를 지녔던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지 막론하고 문 대신 주님 앞으로 인생들은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 앞에 그 어미로운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지요? 이 문제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기회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만드는 좋은 것들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기차나 버스를 놓친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대학 입학 시즌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대학 입시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나 세상에서 기회를 놓친 일은 또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면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은 속상하지만은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직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9번 만에 합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영원한 문이 닫힌 후에 찾아온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기회들을 허송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간 자들의 삶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에만 매달려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먼저 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을 가볍게 여기고 덜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처럼 여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력을 다하는 일들이 나의 영적 미래에 어떤 도움을 가져다 주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참으로 그 문 앞에 서는 날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고 개런티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일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람객이 좋아하는 오페라의 티켓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공연 시간 몇 분 전에 도착해도 느긋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를 미리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공연장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는 염려 때문에 티켓을 손에 쥐기까지는 불안하고 초초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됩니다. 역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기회를 잘 포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티켓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은 자임을 설명합니다. 이 시간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소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종교 더 나가서 분명한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소속을 주님께서는 아마 물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님은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난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do not know where you come from. 내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너희의 소속을 모르겠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확인시켜주는 증명서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수를 위하여 어느 학교에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유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학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설명과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할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분명한 영적 수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신자와 교인이 있다고 신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신상명세서의 종교란에 난 기독교이라 적어넣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후부터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분명 서울의 묘교의 집사라고 알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 절을 방문하여 불상 앞에 큰 절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익이 되면 교인이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교인이 아닌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집사란 믿음의 경력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집사의 영적 직분을 값싸게 취급합니다. 자간의 악세사리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반 가까이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기도실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국회만 존재하는데 거기 와서 기도하는 의원은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권력의 자리 몇 년간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앉아보기 위해서 표를 의식하여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차라리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얼마마한 주님의 희생이 요구되었는가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는 일, 주님을 섭섭하게 한 일들을 쉽게 우리가 자행할 수 있겠을까,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복음, 생명의 복음이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이 잘림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핏부림을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려야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귀한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지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소속이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 신자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불신자일 거야 라고 여겼는데 어떤 계기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손상을 입을까봐 신자임을 표명하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 앞에서는 불신자인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수준의 신앙은 우리가 적어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이런 정도로 하찮은 것입니까? 이런 정도로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출세의 장애물 정도로 여긴다면 주님도 그 사람을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아마 취급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에 조금 더 흠집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나를 가볍게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점부터 인생의 밑바닥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한번 손가락을 까딱하면 그는 인생을 접어야 합니다.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는 더 요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확신한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틈틈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등한히하고 신앙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안전은 낙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내일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에 집중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난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주님을 잘 안다고 평소에 생각했고
교제를 나누었다고 믿었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저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요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이 많이 야기될 것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짜 학생을 뉴스에서 봅니다. 어떤 학생은 4년 동안 다니면서 임원도 했다고 합니다. 졸업식도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청년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도 심지어는 부모님도 몰랐다고 합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짜인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영적 가짜는 자신도 착각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 천국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를 주님으로 하여금 아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까?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까?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그 믿음이 그 개인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신자,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자를 향해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문에 이를 때 나는 너희를 안다라고 한 복된 선언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천국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문을 여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